끝나기가 이제 수능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. 그러면 니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이게 특히 공부는 끝이 중요한데 잘 생각해봐. 문제집 풀때 앞에는 겁나 더러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깔끔해지지. 그게 끝맺음이 안 되는 거거든, 공부할 때 항상.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면 안 돼. 특히 수능은 어쨌든 끝이 나잖아. 그럼 이게 끝맺음이 안된 친구들은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더안 한단 말이야. 맨날 얘기했잖아. 학교 가면 애들 공부 더안 한다고. 그게 끝맺음이 안 돼서 그래. 그러니까 빨리 끝, 2,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, 3, 4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나기는 원하는데 그 끝맺음의 과정 자체가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, 쌤이, 우리는 고3이 많으니까 지금은 재수생들을 보면 내가 우선 선발반이라는 걸 매번 해. 근데 우선 선발반이 사실은 수업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게 수능이 끝나고 3주 후에 오는 애들이야. 상상해봐, 어떨 것 같아? 애들 어떨 것 같아? 너희처럼 막 활기차지 않아. 막 아직 이거 해도 막 이러고 막 재밌지 그런 반응이 없어. 이게 되게 힘들어. 이 수업이 힘들어. 그래서 원래는 우선 선발반을 잘 수업을 안 해. 근데 내가 왜 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하는데 첫 번째는 아, 우선 선발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. 오해하면 안 돼. 두 가지 때첫 번째는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동안. 그러니까 올해 제가 수업한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학원에서 우선 선발반을 했었을 때는 처음에는 얘네들한테 힘을 주고 싶어서 했는데 힘을 주고 싶어서. 왜냐면 우울해서 온 애들일 거 아니야 대부분. 근데 그들한테 난 힘을 주고 싶으니까 수업하면서 괜찮아 할수 있으라는 걸 되게 많이 했거든.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해보면서 느끼는 게 5년이 넘으니까 두 가지가 보여. 첫 번째는 중간에 사라져.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사라져. 뭐 개인적인 무슨 사연이 있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끝까지 미는 힘이 약해. 이게 약해. 이게 반복돼. 그러다가 6월달이나 9월달에 한번 또 망해? 그럼 다시 와, 이렇게. 그럼 너 그동안 뭐 했어? 그러면 이러고 가. 어디 갔다 왔어? 이러고 가. 그러니까 끝까지 미는 힘이 약해. 이게 약해. 그리고 우리 이렇게 수업 잘 하잖아. 그러면 물론 잘하지만 자신이 운이 덜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재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불가피하게 삼수를 할수 있어. 불가피하게. 나의 운이 안 맞아서, 운대가. 그러면 또 봐봐, 이제. 내 제자들이잖아. 그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애가 재수한다고 왔어. 그럼 선생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. 근데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아프다고 티는 못 내지. 못 내고 그냥 오히려 냉혈인처럼 더 해.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. 근데 마음은 쓰여. 그러면 수업할 때 내가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걔를 보면서 수업한단 말이야, 이렇게.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수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내가 수업하면서 직관적으로 계속 보는 거거든. 그러면 나는 뭘 보냐면 얘가 고3이었을 때의 모습을 본단 말이야. 그러니까 고3에서 재수하거나 재수해서 삼수했을 때그 모습이 투영이 돼. 그럼 뭘 보냐면 똑같은지를 봐. 아이가 고3 때, 그러니까 작년 모습하고 똑같은가? 아니면 작년보다 더 나아졌는가? 작년보다 더안 좋아졌는가? 난 이걸 본단 말이야. 그러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재수해도 성적 많이 안 오른다 그러잖아. 똑같아. 고3 때안 좋았던 모습이 가면 갈수록 계속 반복돼. 그게 놀라워. 선생님, 그게 놀라웠어. 그러니까 끝맺음이 안 돼, 아이들이. 처음이야, 당연히 처음부터 막, 나 재수할 거야. 처음부터 누가 막 공부 안할때 모습으로 가겠어. 열심히 하려고 들어갈 거 아니야. 근데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원래 모습이 나와. 그러니까 그 밑에 쭉 끌고 가는 힘이 약한 거야, 이게. 그러니까 공부는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, 모든 게다 똑같지만 끝맺음이 되게 중요해.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뒷심이 약해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야. 그 뒷심이 약하다는 게 뭐냐면 그걸 끝까지 쭉 밀고 가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. 알겠죠? 그러니까 너희가 뭘꼭 생각해야 되냐면 뒷심이 딸리면 안 돼. 뒷심이 딸리면 앞에 나눴던 게다 무너져. 물론 모든 수능 시험 볼때 1월달, 2월달 중요합니다. 6월달 중요합니다. 9월달 중요합니다. 여름방학 중요합니다.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어. 그건 다 똑같아. 그거는 중요한 시기가 다 다른 건그 시기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는 건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워. 그래서 잘 쌓아놓다가 마지막에 무너져서 훅 떨어진단 말이야, 이렇게.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을 거야, 재수 삼수는. 그러니까 고3들 입장에서는 뭘 느껴야 되냐면 뒷심을 끝까지 몰고 나가서 쭉 끌고 나가는 힘은 내신하고 또 다른 느낌이야. 내신은 뭔가 뒷심이라기보다는 한 방에 몰아쳐서 들어가는 느낌이잖아. 근데 수능은 길게 쭉 가다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잖아.
그러니까 길게 쭉 가는 공부가 너희가 익숙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, 지금 입장에서는.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길게 쭉 갈 수 있는 힘 자체만 길러놓으면 다 이길 수 있어. 알겠어? 그래서 요 뒷심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. 끝까지 가, 끝까지. 알겠어? 이게 되게 아까워. 잘 봐. 재수하겠다고 온 제자들이야. 근데 걔네가 뒷심이 약해. 막 애들이 막 점점 지쳐. 그럼 중간에 사라져, 이제 애들이. 중간에 사라져. 그럼 내가 전화할 순 없잖아. 학원 왜 그만뒀니? 나에게 다시 와. 이럴 순 없잖아. 그러면 안타까운 거야.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? 연락이 안 돼, 그다음부터.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해서 나를 찾아온 애들이면 내 쪽으로 어느 정도의 그 사제지 간의 관계가 있었단 얘기잖아.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이가 못 버텨서 나갔잖아. 그럼 연락이 안 돼. 그러면 나는 좋아하는 제자 한 명을 잃는 거야. 그럼 그거를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봐. 인생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유명,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, 스승과 제자 관계가 좋은 건 뭐냐면, 결국은 제자들이 고민이 됐을 때 선생님을 찾아. 대학 갈 때 용으로만 나를 쓰는 사람은 그 이상 이하 관계도 아니겠지만, 결국에는 재수하거나 삼수하겠다고 온 친구들은 단순히 대학 가려고 나를 쓰는 애들은 아닐 거라고 난 생각한단 말이야. 그러면 나한테 와서 재수 삼수하고 상담하고 고민 상담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려움이 와. 수능이 끝났어. 근데 그 뒷심을 끝까지 쭉 밀고 나가. 그러면 이 뒷심을 끝까지 밀고 나면 두 가지가 좋은 거야. 첫 번째는 네 인생을 너가 책임지는 거고, 두 번째는 나를 버리지 않는 거야.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안 끊기는 거야. 그럼 이게 안 끊기잖아.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. 그게 되게 좋아. 내가 도움을 주겠다. 나 돈은 못 줘. 돈은 없어서. 근데 뭐가 좋냐면, 그래도 고민이 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하나 생기는 게 되게 좋은 거야. 뒷심이 있으면 그게 좋아. 그렇다고 내가 니네 옆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. 그건 내가 변태지. 옆에 있을게. 이건 아닐 거 아니야. 내적으로라도 옆에 있는 거야, 선생님이. 나는 그게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고. 내적으로 옆에 있는 거야. 그 내적으로 옆에 있는 관계를 니네가 끊어버리는 거야. 뒷심이 약해지면. 그게 얼마나 아깝니? 아깝지 않니? 나는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는데.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서 느꼈었던 게, 쌤도 중간에 막 힘들었을 거 아니야. 마지막에 엄청 힘들었어. 내가 10월 말에 너무 힘들었어, 공부할 때. 왜냐면 27에 시험을 보니까 망하면 별 생각이 다 들어. 29, 다시 하면 29. 그러면 대학 가면 30. 그럼 졸업하면 35. 누가 나와 결혼할까? 35에 졸업하면 누가 나를 취업해줄까? 실제로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취업 걱정을 엄청 했으니까. 그때가 30이었으니까. 실제로. 그럼 누가 나랑 결혼할까? 이건 의미가 없어져. 그러면 그냥 공무원 시험 볼까? 별 생각 다 들었단 말이야. 그런데 뒷심 있게 쭉 갈 수 있었던 건 쌤 스승님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. 이게 마지막에는 스승님이 나를 지켜준 건 아니야.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. 끝맺음을 정확하게 내려가다 보면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주는 그 마음적인 그 안정감이 있어. 심리적 안정감이. 그리고 이 부분이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뭔가 들어. 그래서 그 스승과의 제자와의 관계가 끊기질 않아. 그게 엄청 중요할 거야, 너희한테.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생님 하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. 그렇다고 내가 좋은 선생은 아니지만 포인트는 너희가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생길 수가 있어. 이게 되게 좋아.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. 알겠지? 그리고 도망가지 말고.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도망가. 그러니까 안타깝지. 그래서 재수하겠다고 왔어? 삼수하겠다고 왔어? 혹은 우선선별반으로 왔어? 근데 중간에 없어져 버려. 그러면 그거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 끝맺음을 잘해야 돼. 알겠지? 인간관계에서의 끝맺음이 아니야. 수능을 공부함에 있어서의 끝맺음이 중요한 건 두 가지 때문이야. 첫 번째는 내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을 수 있어. 끝맺음을 내가 지으면.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. 그리고 믿고 따르는 건 노예가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고민이 되고 힘들 때 결정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옆에 남겨져 있어야 돼. 그 상황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. 알겠지? 그러니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쭉 가서 끝내. 알겠지? 이게 엄청 중요해. 알겠죠? 끝맺음을 잘하세요. 공부의 끝맺음이 제일 중요하다. 알겠죠? 결과가 나오고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고민하는 건 나중 문제야.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서 끝맺어야 돼. 알겠죠? 그리고 쌤이 항상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. 대부분 애들처럼.
지금 대부분 애들은 너무 힘들어요. 대부분 애들은 막 고민하고 있어요. 아, 일반적으로 애들은 저렇게 힘들고 되게 고민하는구나. 그럼 나는 저렇게 안 되면 되겠구나 하고 공부하는 거라니까. 그냥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너무 힘들지. 이러고 있으면 안 돼.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. 알겠어? 그래서 마지막에는 멘탈 잡을 때 그렇게 잡으면 돼. 알겠지? 이해됐어? 오케이. 힘내. 됐죠? 그리고 끝맺음. 항상. 끝내. 끝. 알겠지? 이 끝이 중요해. 이해됐어? 응. 공부할 때, 수능 볼때 공부에 사이클이 쭉 올라가면서 시험 봐야 돼. 알겠어? 시험 보기 전날 무슨 생각 들어야 되냐면 쭉 사이클이 올라가서 됐다. 그만해도 되겠다. 하고 자야 돼. 불안한데? 오씨, 이러면 안 돼. 공부 사이클이 올라가야지 떨어지다가 가면 안 돼. 알겠죠? 오케이?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게 실제로 진짜 끝맺음이라는 걸꼭 알고 가세요. 알겠죠?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다 됐죠? 이해됐지? 오케이? 자, 교재 보시고.